불안해서 36번째 텍스트입니다. 초라한 새빵의 더러운 벽도. 지금 주인공이 도라도레스 거리,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거리입니다. 아주 그곳의 간소하고 누추한 방에 살고 있죠. 근무하는 사무실의 낡은 책상들도. 이 사람은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가지의 가난한 풍경도 매일 마주하다 보니 언제까지고 변치 않을 것 같고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 도라도레스 거리라고 하는 곳이 이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이 작가의 영혼의 어떤 장소,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들은 삶의 누추한 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는 역겨움의 원인은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건 바로 사람들이다. 사람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그냥 익명의 대중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 일상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나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내 영혼의 인해 내 영혼의 목구멍에 생리적인 혐오감으로 침이 뭉친다. 여러분, 침을 뱉고 싶어지는 거죠. 일상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지만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는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내 삶과 가까이, 삶과 나란히 있는 그들 삶의 추악한 단조로움이 내가 그들과 같은 부류일 거라고 믿는 그들의 확신이 내게 죄수복을 입혀 감옥에 가두고 나를 사기꾼, 거지와 같은 신세로 떨어뜨린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뭘 이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마치 죄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가끔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자잘한 것들에 흥미를 느껴 그 정체를 명확히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 가끔 그 사람들의 그런 흥미가 동할 때도 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그러면 나는 평범함의 특이성을 발견한다. 여러분, 평범함에도 특이한 것이 있다. 그들의 삶의 평범한 것에도.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지금 보면 글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모순되죠? 앞에서는 그렇게 그 평범한 대중을 경멸하다가 다시 알아보고 싶어 하는 흥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이분의 글은요, 부조리의 영혼, 약간 뭐냐, 부조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 글은. 그래서 모순투성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데서 나타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럼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게이 사람의 개성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싫다면, 이런 것이 싫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뿌리, 영혼 이런 것을 찾는 도중에 이렇게 우왕좌왕해 보지 않은 사람, 예. 항상 정해진 길이 있었고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해 왔던 사람들, 이른바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사람의 글을 보면 그냥 짜증만 날 뿐이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뭐 되는 일마다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묻고, 그다음에 항상 실패하고 회의하고, 예. 모색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져도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도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글이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는 그리스의 지성적인 시의 시대를 열어젖힌 영혼을 물려받은 시인이다. 그리스의 어떤 주지주의적인 그런 시들을 쓰는 시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바로 이 순간처럼 외부에 있는 사물보다 나 자신이 훨씬 멀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잘못 내린 기차역에서 외롭게 다음에 올 3등 열차를 기다리는 비 내리고 질척이는 밤처럼 변해버리는 순간도 있다. 그렇죠? 자신을 짓누르는 순간, 바로 이 어떤 순간의 그런 고통, 이런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인한 고통, 예.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낯설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또 비유가 나오죠. 모든 것이 잘못 내린 기차역에서 외롭게 다음에 올 3등 열차를 기다린다. 예. 막막하게 아주 비참한 그런 그런 뭐랄까 차림을 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나의 장점 덕분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장점이 그러하고 심지어 모든 단점도 그렇듯이 그 장점이 과연 장점인지 점점 확신을 잃어간다. 그래서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어찌 비루한 환상에 순응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비겁하게도 여기 머무를 수 있으며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런 저기 환경이 아주 옆에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이런 비루한,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루한 환상에 순응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헛되게, 예를 들어서 또그이집 근처에 보면은 복권 가게 같은 데서 몰려서 이제 복권을 사고 이런 거, 이런 사람들처럼 그 비루한 환상이죠, 그렇죠? 그런 환상의 순응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비겁하게도 여기 머물 수 있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죠. 이때 멀리서 비치는 불빛같이 떠오르는 해결책들은 내 상상력의 여성적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상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들은 좀 여성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살, 도주, 포기, 이런 것들.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렇죠? 귀족적인 자기 인식의 거창한 행위들. 발코니 석도 없는 극장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허세 넘치는 영웅담. 이런 것들. 자기 귀족적인 자기, 근데 여러분 자살 도주 포기와 귀족적인 자기 인식이 거창한 행위라는 거. 예. 허세 넘치는 영웅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이것도 관련이 없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병치시켜서, 예, 일종의 낯설기 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상관이 없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병치 나란히 넣는 것. 그러나 더 나은 현실 속의 이상적인 줄리엣은,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빛 속에 흐르는 상상 속 로미오. 더 나은 현실 속의 이상적인입니다, 이거. 타이핑이 잘 돼. 내 빛 속에 흐르는 상상 속 로미오와의 문학적 조우를 거절하고 높이 달린 창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그 줄리엣과 로미오가 이상과 그 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속에 그 줄리엣이 자기와의 만남을 그 문학적으로 자꾸 실패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써도 항상 자기가 이상의 그 시인들, 시인분들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쓰다가 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구성하다 보면은 엄청난 실패에 빠져서 약간. 그래서 창문을 닫아버린다. 과 로미오는 각자의 아버지에게 복종한다. 이게 자신의 글이, 그러니까 줄리엣과 로미오와 자신의 글의 이상적인 형태는 줄리엣과 로미오가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제 자신의 권위적인 아버지들을 복종해서 시가, 그쵸? 이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와 몬투규와 캐플렛. 이거 저거죠. 로미오와 줄리엣과 줄리엣이 속한 가문. 싸움은 계속되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 위로 막이 내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자,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결코 완성되지 못하는 자신의 문학적인 성취. 응? 실패한 문학적 성취.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여주인은 늘상 없고 주인 집 아이들도 거의 마주치지 않는 집의 지저분한 내 방으로. 회사 직원들은 내일에야 다시 볼 것이다. 그래서 시인의 목에 전혀 어색하지 않게 둘려 있는 사무원풍의 외투깃을 세우고 항상 들르는 상점에서 구입한 장화를 신고 차가운 빗물이 고인 물웅덩이를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늘 그렇듯이 영혼의 자존감과 우산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조금 신경 쓰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시인이 되죠, 자신의 집에서. 그런데 사무원 풍의 그런 외투, 전혀 시인답지 않은 그런 외투, 관료적인 복장에 외투깃을 세우고 의기소침해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이죠. 예. 현실과 지금 이상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37번 텍스트. 짧습니다. 간주곡. 고통스러운 간주곡. 여러분, 간주곡이라는 거는 인터메쪼라고 하는데, 간주곡이라는 거는 인터메쪼. 이거 음악 형식이죠?
인터메조라고 이탈리아어인데 간주곡 어떠한 곡과 곡 사이에 있는 그런 막 브릿지 같은 그런 어떤 연결되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의 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자신의 자조 섞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물건 같고 길에 떨어진 농마쪽 같은 천덕스러운 존재인 내가 한 구석에 던져진 물건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당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또 길에 떨어진 농마쪽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인 천덕스러운 존재 내가 삶 자신의 삶 앞에서 앞에서겠죠? 자신의 삶 또는 그렇지 않은 척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삶이라는 삶이라는 것도 거기서 자신의 문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한다. 또는 자신의 이런 고백의 뭐 이런 것에서도 아닌 척한다. 자조 섞인 어떤 그런 고백이죠. 모든 38번째 텍스트입니다. 부러워하는 이유는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한 텍스트예요. 그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불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불가능하게 여겨지므로 날마다 열망하는 것이고 슬픈 순간마다 체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르난도 페소아는요 어떤 글을 쓸 때요 자신의 이명, 본명이 아니라 이명이라는 걸 내세워요. 근데 여러분 보통 예술가들이 글을 쓰면 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명은 인격은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냥 다른 이름만 붙이는 건데 이 필명이 아니고 페르난도 페소아는 이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아예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아예 인생 같은 걸 다 설정을 해서 인형. 일종의 지금 시쳇말로 하자면 부캐릭터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글도요. 이 글도 페르난도 페소아가 자신의 요 지금 이 지금 불안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불안의 서라는 책을 쓸 때는 여기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격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소아르스. 베르나르 소아르스라는 인격을 해서 이게 이명인데 그런데 이거는 베르나르 소아르스는요. 페소아 자신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설정 몇 개만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이명이라고 그래요. 반이명. 반쯤. 반이명이라는 그 지금 이렇게 반이명이라고 합니다. 반이명. 그래서 베르나르 소아르스라는 사람은 반이명. 거의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스푼 수년만과 체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암울한 태양빛이 질풍처럼 쏟아져 나의 눈과 나의 시력을 태워버렸다. 뜨거운 노란색이 나뭇잎의 검푸른 안에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무기력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네모칸으로 지금 네모칸으로 그 다음에 비어 있어요. 무기력은 그 다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칸이 나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 페르난도 페소아의 어떤 트렁크 속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그 쪽지들 거기다가 쪽지? 예. 종이들에다가 이렇게 쓴 글들을 모아서 지금 출판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악필이라서 알아볼 수도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아니면은 쓰다가 만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생생한 텍스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쵸? 이렇게 보면
그래서 38번째 텍스트까지 했습니다. 내일 39번째 텍스트부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불안의 서 또는 불안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서점에 가면은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해석을 동원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추하는 책이니까요. 예.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입니다. 이 페소아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뭐 굉장한 시인이고 또 굉장한 산문가이고 문학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강추하는 책이니까요. 꼭 읽어보시도록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불안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암시해주고 또 그다음에 때로는 위로해주고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주 도시적이고 도회적이고요. 다음에 아주 고독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텍스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